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5월 21일자 오늘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20% 상승, 코스닥 시장 0.40% 상승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투자자별 동향 체크해 보시자면요.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공이 454억 매도, 494억 매도 한 하루였고요. 기관은 플러스 26억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은 135억 매수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것이 선물 2199계약 외국인 매수, 기간도 414계약 매수였고,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너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속적으로 오늘 상승세 좀 많이 유지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미국 다우 선물 플러스 0.83%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60% 상승 중입니다. 닥터K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고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잡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반등에 대한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같이 우리나라 좀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체크해 보자면요. 자, 초반에 갭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강하게 밀렸으나, 자, 직전 저점대에 지지한 이후에 V자 급반등 이후로 자 지속적으로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쳤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갭 상승 이후에 잠깐 눌림목 주고 지속적인 상승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위에 지금 저항선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자, 이것을 아래꼬리 달면서 강하게 지금 끌어올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코스닥도 여기 저항 넘어섰으나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그대로 유지한 정도로 마쳤으니까,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면 좀 더 강하게 상승세로 이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세 좀 있었는데 장 초반에 자 좀 들어 올려줘서 매도세 조금 외국인 줄여 나가고 난 이후에 마감했고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세로 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지속적인 매도, 기관은 매수세, 초반에 약간 매도여서 장 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전환해서 기관 개인이 오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상승세 좀 이끌어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 비교적 오늘 큰 규모로 되게 큰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 2760계약 그리고 기간도 541계약 정도로 기간 외국인 선물 양대 메이저 매수세로 끝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선물이 보시면 이전에 2700계약 이런 거 잘 없죠, 그죠? 비교적 최근에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이전에 프로그램 매수는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로 마감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IT주 강세, 코스닥 IT도 강세, 자, 반도체도 비교적 강세, 자, 조선주는 강보합 정도고요. 건설주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철강도 좀 쉬어가는 모습, 자, 자동차도 그만 하고요. 자, 증권주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닥터K가
주말에 종목 분석 방송들 좀 많이 올려놨는데요. 탁트케이가 뽑아놨던 종목들 오늘 비교적 다 강세 시연한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자, 5만 원대, 4만 9천 원대 살수 있다 그랬고, 아직까지 그 분석 유효하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상승하는 추세의 하단 부위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SK 하이닉스도 모양 괜찮으니까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자, 삼성전기는 좀 늘리고 나면 가자 그랬는데 오늘 좀 제법 4% 이상 갔으니까 접근하지 못했을 테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자 접근 가능한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SK 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랬고요. 자, 네, 그리고 현우 선물형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서. 신세계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이마트도 자 여기 이후로 강세 지금 나타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접근 가능한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10만 대까지 갈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27만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좀 20만 인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상단 저항점 받을 것이다 10만대. 그 분석 아직까지 유효하겠습니다. 이것이 21선을 깨지 않으면, 8만 8천 정도만 깨지 않으면 당장은 위험 관리 필요 없겠으나, 만약에 깨지고 내려오면 8만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접근 나중에 좀더 천천히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이제 조금 턴 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장은 접근하지 말고 조금 다시 더 추세 돌려내는 거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말에 말씀 언급드렸던 종목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뭐 그렇게 강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뭐 상승세 두드러진 종목들은 몇 종목 없습니다만, 자, 이마트가 오늘 좀 강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상단 돌파 시도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좀 강하게 가다가 윗꼬리 달면서 조금 밀렸는데, 자, 삼성전기는 뭐 접근은 하진 못했겠습니다만 삼성전기도 오늘 좀 강하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대 시장 저항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돼야만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미국 시장 아마 상승할 것 같은데요. 좀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체크하자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야간 선물 시장 밤에 열리니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미국이 상승하는 폭만큼 같이 상승폭,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잘 시작하시는 그런 월요일 됐으면 좋겠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지인들에게 닥터 K TV 자,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